번째 퀴즈는 working with 펑션입니다. 함수죠.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것들 중에서 아주 단순한 거 sum. sum 같은 경우 제일 먼저 우리가 했던 것이 equal sign을 넣고 그죠? 그런 다음에 function name, argument. 지금 argument가 A1부터 A20번까지 배열이죠. 그죠? 시리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sum과 그리고 간단하게 sum, average, count, max, min 우리가 다 다섯 개 다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죠?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들이니까 그대로 밑에 챌린지입니다. 이그젬플 파일 여시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걸 그냥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make a copy를 해야 됩니다. 넣었죠. 그래서 카피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챌린지 시트를 선택하시고 챌린지 시트 이거죠. 그리고 이걸 선택한 다음에 지시한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